번호가 어떻습니까? 번호가 몇 번이에요? 오, 잤다! 489요. 489번? 2번 있어요. 모르지, 뭐, 몇 번이 럭키 번호일진. 10번을 찾았어요. 아, 짜증나. 걷자마자. 근데 이런데 아빠는 안 좋은 거야, 선생님.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걷자마자 이런 틈에서 1번을 찾았어. 1번이지, 역시. 1번이지요. 야, 나 진짜 1번 은근 많던데?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크런키 완전 맛있는데, 왜? 아니요, 하나잖아요. 너무 보상이 짜잖아요. 네, 잤어요. 짜증날 때 짜장면. 뽀로로 과자. 이게 두 개가 되었어요. 이거를 두 개를 사용을 올려 붙인 다음에. 너 잃어버린다 자꾸 그렇게 갖고 다니면. 진짜죠.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잃어버리면 안 돼. 안 잃어버려요. 이게 모든 친구가 세 개 이상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분실이 좀 많았어요. 예, 분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찾다가 막 쏙 들어가고 막 그지. 가수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지만. 누구나 공평 한 세 개씩은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많이 찾았어요? 뭐라고? 난간에. 아 근데 숨길 데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난간에 있는 거 연속으로 세 개 주웠다요? 자, 네 1등으로 잡았어요. 주웠다요? 건우가 그때가 갔다 건우 10초밖에 안 됐거든요. 갔다가 갈 때 건우가 야 하나 찾았다. 근데 나는 그거 뭐랄까 약간 그 있잖아 찾았을 때 그 기분 좋음 있잖아. 과연 그것은 럭키인가? 난 홈런볼 하나만 되면 돼요. 홈런볼이 맛있죠. 야, 나 그거 과자 사면서 나 하나도 안 먹었어. 나 진짜요? 힘들었다.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생수병도 하지만 징얼거리면 쌤이 다시는 안 간다 그랬으니까 징얼대지 않겠어. 자, 하은씨 인터뷰할게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좀 힘들었고요. 햇빛이 짱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오늘 날씨는 그늘은 좀 바람이 불지만 해수는 정말 정말 더웠고요.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보물은 몇 개 찾으셨나요? 저 세 개요. 세 개 찾으셨나요? 번호 몇 번이면 2번이에요? 저 2번, 5번, 7번 뽑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민영이한테도 말해요.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아주 더웠습니다. 아유. 쨍쨍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네요. 아 힘들어. 오늘 뽑으신 번호는 몇 번입니까? 번호 5번, 6번, 8번. 아 그렇군요. 저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근데 번호를 이제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지? 우와 뽑았어. 뒤에 갈 건데요. 자 학생원 씨다. 슬쩍 돌아주시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 행사의 마지막이죠. 오늘 행사의 마지막. 자, 경품 추첨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상품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소개 이 친구는 뭐냐면 미니 크런치 친구와 와! 자 이거 운전하면서 하나씩 먹으면 딱인데 너희는 이 아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번호도 미니 크런치 와! 얘는 말랑카요 딸기 우유 캔입니다. 말랑카우 밀크. 자유시간 알몬드. 아 이게 아까 그대로 말한 거 어디였어? 메론 먹은 조스바 젤리. 튀기지 않은 예감 오리지널. 살짝 대신에 올라갔다. 아, 야 얘는 구운 감자고. 아 얘는 얘가 아 좀 달라. 얘는 석쇠로 구웠다 구운 감자 쏙 소리가 나는 고소함 딱 부러지는 깔끔함. 내가 집어왔지만 얘가 뭐야 도대체? 키커 조리통밥.
개인적으로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코칩 쿠키. 와! 아우 시끄러워. 맛있는 동물, 나 이거 드릴 거예요. 맛있는 동물로 만든 시리얼 초코. 얘네 뽀로로 해서 오이스 미니. 다른 반에서 웃음을 나보고. 아 이게 이거는 근데 나야 나눠주는 순서 이거 내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아, 내가 실수로 아 대화 하지 말고 실수로 이걸 다른 거 하나 써봤는데. 이거 따뜻한 아니에요? 달라 하나만 달라. 이게 색깔이 좀 다르네 색깔이. 색깔이 맞나? 색깔이 맞나? 아 지금 똑같은 거야? 아, 오케이 홈런볼 초코. 그래서 필요할까? 야, 공부할 때 이런 열정을 좀 보여줘. 싸우고. 자, 뽀로로와 친구들 치즈. 자, 이제 번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트럼프부터. 아, 트럼프부터 할까요? 자, 트럼프 첫 번째는 몇 번일까요? 트럼프 첫 번째 번호입니다. 만약에 여기 없는 번일 수도 있잖아. 27번 나올 수 있잖아. 아, 누구 대단하시? 27번 같은 거 나온 다시? 알겠지? 얘들아. 진정.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아, 이거 뭐가 소연이 왜 이래? 빨리 시기 제가 이거 하나 어? 빵입니다, 21번. 아, 자, 구레신님께. 아, 계속 박네. 20번입니다. 아, 싫어.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7번. 아, 저는 좋아하고 있네. 아, 먼저 받을까? 7번 나왔다. 7번 줬어요. 자, 아니, 이거 촬영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야, 자존감, 나 슬픔. 아 그런가? 네. 아니, 촬영은 저기서 하고 있고 촬영. 어 7번 나오세요. 저도요. 7번. 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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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두 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7번. 7번 두 개.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솔직히 두 개 주세요. 우리 7번 친구들한테 박수. 자,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 이거 다 어차피 너네들 남으면 다 너네들이 먹을 거야. 퀴즈로! 퀴즈할 때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다음 번호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크런치. 9번! 축하합니다. 원래 사람의 운이라는 건 한치 앞. 9번 친구한테 박수. 자, 어차피 여기까지는 뭐 말랑카우 하나입니다. 자, 말랑카우 하나 갑니다. 이게 뭐라고 그냥 제발. 어? 나왔습니다. 뽑아주세요. 4번. 자유시간 알몬드. 야, 이제 약간 꽝. 어. 약간 이제 꽝 느낌은 지나갔어요, 살짝. 어? 22번. 어, 나왔습니다. 11번.
빨리 해야 돼. 아니 물을 이렇게 선생님. 네. 만약에 12번이 두 개인데 12번이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자 갑니다. 그다음에 조스바 젤리. 제발 조리폭만 해주세요. 잘 대주세요. 잘 대주세요. 예쁘게 대주세요. 6번입니다. 6번. 자 이제 얘가 안 튀기지 않은 자 실수 어 꽝이에요 어 꽝이에요 어 꽝이에요 어 나왔어요 13번 오케이 오케이 13번입니다 13번 오케이 오 13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 이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얘들아 내 멘트가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구운 감자 갑니다 구운 감자 선생님 움직이지 마요 아, 지금 움직이잖아요 꽝이고요 꽝이고요 머리숱이 치고 머리가 아니야 꽝이고요 아니야 일어나 영민아 아, 영민 괜찮아 영민 괜찮아 괜찮아 나온다 2번만 사면 나왔습니다 우와 2번만 사면 8번 우와 나왔습니다. 어. 5번이에요. 잠깐만. 어 숫자가 야 너 무조건 저거 죽인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얘 지금 깊어 뭔가. 안 맞췄어요. 거의 안 맞지 여섯 개 되는데 그러면은. 아 지금 원래 3번 났어요. 아니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러면은 뽑은 사람 저기 쓴 사람은 뒤쪽으로 가세요. 쓴 사람은 뒤쪽으로 가시고 쓴 사람은 뒤쪽으로 가지고 뽑은 사람 먼저 드릴게요. 뽑은 사람. 아 축하합니다. 뽑은 사람. 뽑은 사람. 이거 왜 안 갖고 와서 왜 갖고 안 가게 되냐고. 나머지는 다 뽑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그러면 뭐 얘는 안 뽑아도 되죠? 뭐예요? 얘가 뭐지? 12번이요. 12번? 왜냐, 얘 두 개네, 12번이. 12번 맞아요? 네. 12번이 두 개야? 네. 우와, 12번 나오세요, 12번. 잠깐만, 잠깐만. 아 맞네 그럼 딱딱 숫자가 되네요 자 축하합니다 받으세요 내가 진짜 진짜 축하합니다 어 버려줄게 아니야 맞다
고맙습니다. 자, 막 세 번 시작. 나 잘 나와요? 네. 자, 끝났고요. 끝났고요. 우리 그래도 한 번씩 받았으니까 사진 한 번만 찍을까요? 들고 사진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볼게요. 자, 뭐야, 맛있어. 하나, 둘, 셋. 어, 넘는데요? 자, 막 세 번 시작.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안녕.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안녕. 행복한 어린이날 되세요.